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전 앵커 뚜빠입니다. 내일 빨리 연날이래요. 학교 안 간다. 쉬는 날이라 신났군요. 근데 왜 학교 안 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쉬어도 무슨 날인지 알고 쉬어야죠. 내일이 무슨 날인데요? 내일은 종교와 관련된 날이에요. 내일은 불교와 관련된 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올해는 5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렇구나. 부처님 오신 날에는 뭐 해요? 크리스마스처럼 선물 받아요? 연등회를 해요. 연등회? 어두운 세상을 밝혀준다고 여기는 부처에게 등불을 밝혀 고마움을 전하고 다 함께 행복을 비는 행사인데요. 연등회에 대한 이야기는 약 1300년 전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나와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어서 작년 12월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이 되었어요. 대단하다! 여러 모양의 등이 있는데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 연꽃이기 때문에 연꽃 모양의 등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도 연등회 하고 싶어요. 그럼 연등부터 만들자! 이 주름지가 꽃잎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종이컵에 풀칠을 하고요. 종이컵을 돌려가며 주름지를 붙여주세요. 붙인 주름지 사이사이에 주름지를 또 붙여주세요. 초록색 주름지를 붙여서 잎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에 있는 분들이 먼저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방이 되는 걸까? 맞아, 궁금해. 병균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 주사하는 약을 백신이라고 해요. 백신은 죽거나 약해진 병균으로 만드는데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백신을 병균으로 생각하고 이 병균과 싸우는 항체를 만들어요. 한 번 항체가 생기면 우리 몸이 기억했다가 같은 병균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싸워서 병균을 없앤답니다. 백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주사 무서운데? 백신을 약으로 먹으면 안 되나? 왜 주사기로 맞는 거야? 백신을 먹게 되면 위에서 소화되어 없어지거나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주사기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나 근육에 바로 찌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확실하고 빠르게 약물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주사기로 맞는 거구나. 무섭지만 어쩔 수 없지. 맞아, 우리 건강을 위한 거니까 예방주사 잘 맞을 거예요. 코로나19 없는 세상 꼭 오겠죠? 코로나19 사라져라! 우리 주변엔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궁금할 땐 이걸 봐.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운동회 경기 중에 하나인 박터트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재료는 천만원 용기, 작게 자른 종이, 맛있는 간식, 양말, 녹근, 송곳, 가위, 테이프와 필요합니다. 먼저 컵라면 용기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그리고 끈으로 연결해서 묶어줘요. 종이들과 간식을 넣어줍니다.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주면 끝이에요. 시작! 내가 이길 거야! 아빠가 제 걸 터뜨려줘서 이겼어요. 다음엔 아빠가 꼭 이기겠어. 친구들도 가족과 함께 박 터뜨리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송예은 기자였습니다. 안녕. 와, 집에서 박 터뜨리기를 할 수 있다니. 박을 터뜨리면 과자도 잔뜩 먹을 수 있잖아. 우리도 꼭 해보자. 그럼 지금까지 앵커 뚜아, 앵커 뚜니, 보조 앵커 뚜빠였습니다. 안녕.